아멘. 네, 오늘 말씀 중에 33절 봅니다. 33절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회골이다 그랬는데 이 회골은 골고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다음에 좌편에도 우편에도 그러면 십자가형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제일 극한 형이죠. 그러니까는 뭐 살인을 범한다든지 해서 중범죄자가 있는 그 죄수에게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자, 이럴 때 그 죄목이 뭐냐라고 할 때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죄의 패를 붙입니다. 무슨 무슨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형으로 죽는다 이렇게 썼는데 3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왕 누가? 예수가 유대인 왕. 그럼 유대인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그 용어죠. 유대인의 왕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했죠. 그러니까 로마법에 뭐예요? 로마법에 로마에 대한 반역. 지금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유대 왕으로 로마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정치범이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혁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부득불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법에 제일 중요한 죄수로서 사형당하고 있다. 근데 옆에 있는 강도 둘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형으로 이제 처형당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여기에 죄표하고 맞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죠. 고난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린 양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의 길을 가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죽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혁명하다 실패한 정치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를 죽인 그 혁명이라든지 혹은 정치범이라든지 하는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고난주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을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근데 잡혀서 죽으셨다. 그게 이제 고난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은 하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구실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지고는 로마에다가 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지식이 뭐냐 그죠? 과연 예수님의 본 모습은 뭐냐 그죠? 그런 정치범으로서 혁명을 하다가 실패해서 붙잡힌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죽으셨는데 바로 과연 그런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좋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좋아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갖는 것은 뭔가요?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이 좋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좋겠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말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와닿는 건 뭐죠? 사실 제일 와닿는 거는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관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가 탁탁 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쉽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날 막 갑자기 부자가 됐어.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혹은 뭐 병을 고쳐주시는 분, 혹은 정말 배고플 때 막 양식을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 하여튼간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일 앞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그 죄목을 가지고서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 이렇게 얘기한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혹은 예수님은 먹을 걸 준다든지, 혹은 예수님은 나를 위로해 준다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 그럼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뭘 잊어버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자다가도 뻘떡 깨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난다. 내가 어머니 그럴 때 그 어머니의 품, 그게 생각이 나야 되지. 내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내 고향은 산골, 아니면 내 고향은 바닷가, 자기 고향에 대한 딱 떠오르는 하나가 딱 있잖아요, 기억이. 군대 갔다 왔냐 하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 얘기하죠. 하여튼간에 군대 갔다 온 기억은 잘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훈련소 갈 때, 혹은 뭐 집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갈 때, 혹은 뭐 이렇게 막 훈련소 마치고 나왔을 때, 부모님 면회 왔을 때, 뭐 이런 기억이 있다고. 특징적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없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흐려지는 거야. 제일 강력한 인상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혁명가로 치부하고 정치가로 치부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분인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시할 때 흔히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교회라는 말도 이제 자꾸만 너무나 이렇게 강하고 종교적이다 해가지고 무슨 뭐 공동체 이런 말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교회, 처치 그러면은 좀 고리타분하니까 무슨 뭐 커뮤니티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슬 십자가의 흔적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뭐 때문에 감동이야?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감동이야. 뭐 때문에 감동이야? 했더니 교회 가니까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 그러는데 그 분위기 좋은 것의 실체가 뭐고 돈이 좋은 것의 실체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응답도 오는 것이고 위로도 오는 것이고 물질도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모든 은혜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하죠? 군인들이 뭐라고 하면요. 국기에 대한 격려가 돼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 군대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왜 여기 군인으로 와서 하는가가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군복무도 해야 되지. 아니 전쟁터 나가서 피 흘리고 죽으라 그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명이 그것 때문에 군인? 내가 국가를 써야 되는 거야? 그거 딱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의논과 모든 논의에서 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라고 하면 뭐냐면 거기서 그냥 동작을 멈춰야 돼. 동작 그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은혜와 첫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다리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디 가서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나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디냐면 십자가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의 모든 것이 만나진 것입니다.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오고 교회 와서 세례받았다 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깨나서도 배고파. 고기 좋아하신 분들은 꼭 절간 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고기 좋아하면은 그거 가지고 절간 밑에 가서 막 그런 거 합니까? 근데 사람이란 그런 게 있어요. 음식 중에서도요, 이렇게 반찬이 쭉 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정말 잘 먹는 게 있어요. 저는 국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거든요, 정말. 어려서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보면 좋은 거야. 그래서 보통 국수 보면 한 그릇 이상을 먹지. 근데 우리 아이들 안 그래요. 딱 오면은 주일날도 이렇게 국수 먹으면요. 한 절반도 안 먹어서, 이러고 진도가 안 나가. 그럼 가져와 해가지고 남은 거 먹거든요, 제가. 주일 지나고 나면 한 막 1kg씩 찝니다. 가면 막 국수 먹고 막. 근데 거부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좋은 거예요. 예, 더군다나 막 이렇게 양념장 같은 거 해가지고 먹음직하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정말로 저는 좋아요. 그때 해서 국수 너무 저한테 권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떠오르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쫙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로 죄수로서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분, 죄 없는 분.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렇게 탈선하거나 또 힘없이 주저앉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기억하자. 고난주간 잠 못 자고 새벽기도 나왔다. 그게 아니라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자. 내 신앙생활 어떻게 가야 될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길이 열려집니다.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엉뚱한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 혁명하다가 실패한 실패한 정치범 이렇게 해서 자 백성들은 구경하는데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뭐죠? 이날 그 처형이 있으니까 보러 온 사람들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은 구경을 했어요. 구경했다는 얘기는 뭐 예수님 슬퍼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찌 하십니까? 뭐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남이거나 아니면은 잘 죽었네 이런 구경하는 거죠. 구경꾼들. 그러면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쟤네들은 뭐예요? 그 오병이어 그럴 때 5,000명 먹인 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내가 너무 슬퍼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냥 구경꾼이거나 조롱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빈정거리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관리들인데 이 관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남을 구원하였으니
남을. 그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당하는 순간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면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뻘떡 내려와가지고 정말 그 사형 집행하는 그 병사들을 다 뿌리치고 뭐 지금 같은 막 하늘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확 뭔가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겠다라고 하는데 뭐죠?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 조롱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면 너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서 죄수로서 처형당하는데 이런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라고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 관리들이 있고 이제 병사들이 있죠. 그죠? 예, 병사들이 있는데 그 병사들은 옷을 나눠서 가졌어. 그 옷을 나눠갈 게 뭐야? 우리 같으면 이런 양복을 나눠서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찢으면은 그냥 못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옷이라고 하는 통으로 된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찢어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눠서. 그럼 그거 왜 했냐면 사형수들이 남기는 것이 전재산의 옷 하나야. 그러니까 전재산을 거기 사형 집행하면서 병사들이 그걸 찢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너의 남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싹 쓸어가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정말로 슬프고 정말 그 비천한 거죠. 예,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찢어서 나누는데 예수님은 옷을 벗고 그냥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행하는 병사들이 심포도주를 줬는데 이 심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근데 심포도주는 뭐냐면 하나의 통증이나 이런 고통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파티용 술이 아니라 그 아주 환자나 혹은 이렇게 큰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뭐냐면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긴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고통에 대한 하나의 묘사라고 보겠어요. 이렇게 불쌍하게 고통 속에서 정말 신음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으니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 죽었다 생각할 때 그냥 죽는 것도 여럿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쉽게 죽는 게 총사령이에요. 그냥 총 딱 쏘면은 그 순식간에 딱 죽으면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형 그런 게 아니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육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과 관원들과 그다음 병사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서 예수님이 받는 모욕과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힘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 근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 병사들이나 여기 보면은 관리들이나 또 지나가는 백성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은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악하거나 하여튼간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래야 될 사람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도망가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편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야. 육체의 고통과 함께 그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예수님과 대비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업신여김 받으면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죽어가시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가해자들이에요. 가해자들. 예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고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느낌은 뭐 해야 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런 걸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우리가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만약에 받아야 될 욕이 있고 받아야 될 수치가 있다면 내가 다 대신해서 받겠다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의 그 모욕과 주님의 수치를 이제는 우리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안다면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머물렀을 때 예수님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 핍박자예요.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그랬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죽었는데요. 아니야, 나 예수는 살아있어 라고 해서 정오의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꼼짝없이 이제 은혜를 받았죠. 아,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자기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태도가 뭡니까? 나는 죄인의 개소로다. 예수님이 죄인의 개수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막 유대교를 시끄럽게 하는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얘기죠. 그게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제자들의 바로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제일 잘했던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죄인의 괴수였으나 지금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우겠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으면 다 돌려드리고 만약에 비난과 그런 또 이렇게 천대나 이런 게 있다면 예수님이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수치와 모욕은 내가 대신 받겠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주님께 돌리고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 멸시와 천대는 우리가 대신 받아야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순교를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계집아이 옆에서 세 번이나 나는 모른다고 도망갔죠. 예수님 몰라요. 도망갔자니 비겁하게. 그러다가 새벽 다구른 소리에 자기가 이제 회개하게 되고 나중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는 순교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부모님 이제 가만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설거지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우리가 하고 만약에 도움이 있어서 노년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할게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그거죠. 예? 부모 죽는 날까지 부모를 갖다 괴롭혀가지고 부모 죽는 날까지 등가죽 뱉기를 하고 요거 불효자식이야. 예? 불효자식이야. 뭐 유산 주면은 가가지고 팍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예? 뭐 아부하고 만약에 유산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흙수저가 되잖아요. 그런 말 부모 찾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 명예나 드러내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 모든 자존심이나 세우고 하려고 하다가 좀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 하다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취미 없어서 안 한다고 도망간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류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는 제가 받겠습니다. 기꺼이. 자, 34절에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저들의 죄를
사함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저들의 죄를. 자, 여기 저들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 그 다음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도망갔죠. 절대로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지. 그러면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비웃는 사람들, 여기 병사들, 그 다음에 관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런 심정 가질만 하죠. 저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행위가 이 마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미워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죠?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 죽어가시는 과정에서도 저들을 원망하지 않아. 왜 제자들이 나를 버렸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죄를 대신해서 나보고 이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는지, 혹은 이 주변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나에게 함부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다 내가 지고 가는 죄입니다. 다 내 몫으로 알겠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못을 박고 침 뱉고 조롱하고 도망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도 한 번도 나는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들의 죄를 덮었었고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효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 자, 십자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모든 비난과 이 모든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도 나는 용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내 죄가 용서받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나도 이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 그건 너무 기뻐서 왔죠. 이제 막 수십억 이렇게 되는 돈을 갖다 용서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서 올 겁니까. 근데 자기가 딱 오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야. 야, 친구야,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100데나리온. 그거 내놔. 아유, 지금 없어서 다음에 갚을게. 안 돼. 해가지고 멱살 잡고는 말하자면 경찰서 끌고 갔다고.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야, 네가 지금 탕감받은 거는 그 수천만 배를 받았는데 그거 네가 못 받은 거 그거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거를 용서 못 해가지고 끌고서 여기를 간다면은 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도 내가 취소시켜버릴까?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래도 십자가 생각나야 되는데 십자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은 거야. 내 죄가 진짜 용서받았으면 내가 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용서받지만은 네 죄는 내가 갚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모순된다 얘기죠.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배고파가지고 식탁에 앉을 때 기분하고 밥 시컷 먹고 나서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라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버리는 거. 그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거 많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야.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이야. 그게 그야말로 자기 아전인 습격 아닙니까? 나한테 좋은 거는 온갖 걸 다 내가 다 끌어들이면서 나한테 좀 불리한 거 다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쓰레기. 예? 쓰레기 자기가 만들지 말라고 하면 쓰레기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가가지고는 그냥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왜 갖다 다 남았다가 버리냐 말이요.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남한테 다 갖다 맡기고 그러면은 너무나 추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죄를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감동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내 죄 용서받았다고 우리는 은혜 받다고 기뻐 뜁니다. 그런데 돌아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당 빨리 빠져나가려고 경쟁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서로 타려고 그냥 경쟁하는 거야. 주차장 가가지고 차 먼저 빼가지고 착 나가려고 경쟁하는 거야. 그때부터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그렇게 막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은혜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다 하면 말이야. 그러면 그 십자가 있는 사람이냐 말이야. 십자가 없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있는 이 들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해결하지 못한 내 죄를 내가 숨기고 있다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는 죄를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됐습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청년이 젊은 나이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 사러 온 거예요. 그 자기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요셉이 그 놀랬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났죠. 예, 그래가지고는 들어가가지고는 실컷 울고 나왔죠. 아닌 척하고는.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 용서하지 않습니까? 형들 벌벌 떨었잖아요. 와서 요셉 앞에서. 그 동생 팔아먹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여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죽었다 해서. 그랬더니 그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 당신들 다 용서했고 죽일 마음이 없다고. 요셉 된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용서받은 거는 다 당연한 거고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거고 이거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줄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은 내가 교회에다가 받으려고 했던 거 많은데 그럼 나는 교회에다 줄 거는 뭔데 못 줬는가. 지금 내가 남편한테 받아낼 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정말 그 남편한테 줄 거는 뭔가. 우리가 자녀들한테 예? 받은 건 많은데 아직도 내가 주지 못한 게 있다면 줘야 될 게 뭔가. 내가 친구들한테 신세지고 받은 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정말 베풀지 않던 건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진정한 베품과 용서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요. 나는 저들의 죄를 묻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생각나고 십자가 생각나면 멸시천도도 내가 받겠다는 생각이 나고 십자가 생각이 나면 내가 죄도 이제는 덮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여기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